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에디셔널 약 10억원치 합성을 했는데요.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마력 3개짜리 10짜리 3개가 나왔는데요. 마력 10짜리의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 10짜리 자 에디셔널을 마력 10을 찾아야 되는데 알겠네요. 블라썸 마력 10의 가격은 2,444만원인데요. 각인이 열려있다까지 하면 한 3,000만원 돈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AP까지 꾸며서 판다면은 자그마치 1억에 팔수 있는데 자자 AP까지 저는 꾸미는 건좀 못할 것 같고 그냥 3천만원? 2,500 정도 팔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게 몇개 있냐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2,500 곱하기 3 7,500만원이죠 에디셔널 공10짜리가 5개 있습니다 아 4개 있는 거죠 하나는 013이니까 에디셔널 공10짜리는 가격이 1억 1,500 정도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은 2억이고 저는 천천히 팔아야 될것 같으니까 1억 1,500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1억 1,000쯤으로 계산하지 곱하기 1억 1,000 곱하기 4 4개죠 4개니까 4억 4천 정도로 하지 그럼 5억 1,500만원 공격력 13짜리는 그래도 조금 가격을 좀더 쳐줄걸요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이라 1억 5천까지는 좀 그런 거 같고 아니 1억 1억 한 4, 3,500 정도만 할까? 그럼 6억 5천이지 에디셔널 104% 그래도 에픽이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 아 근데 두비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 덱스냐? 그 많은 것 중에 아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왜 하필 덱스일까? 아 에디셔널 104% 2억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아 저는 안 팔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팔릴까? 104%가 뭐 팔린 건 있나? 팔린 게 있어야지. 저게 팔릴 거라는 예상이 나지. 누가 사냐, 저거를. 104%를. 차라리 그냥 하지, 그지? 와,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팔리네? 잠깐만. 와, 에디션의 리프로가 2천만 원이나 해요? 아니, 마력이랑 가격이 똑같네. 나 이거 되게 많았었는데. 아, 이거 한 20개 버렸는데? 아, 4억을 버릴 겁니까? 제가 이거. 아, 안 이랬네. 아. 이거 한 20개 나왔거든요? 2, 30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다 버렸거든. 아, 이런 짓만 안 했어도 이득 받겠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건 40개 나왔는데, 20개 나왔는데. 야,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네. 난 이런 게 이런 가격을 받을 줄 몰랐어. 다 나왔거든요? 가격별로? 아, 이게 다 나왔었는데. 아, 이것도 버렸는데. 4,500이네, 와. 이것도 한 5개 있었는데, 아. 아, 정말 안 이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억 써가지고 한 9억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 너무 아쉽다. 제가 이득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경매장 검색을 안 해본 결과가 참담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10억으로 투자했지만은 13억, 14억은 뽑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는 것었고 실볼링 합성의 결과를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군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도전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득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